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전월세 시장 역시 201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겹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도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당진에 새롭게 문을 연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보고 당진의 푸짐한 한 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륜 선수들이 도로 훈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쳤습니다.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세종시 금남면의 4차선 국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대전 유성팀 경륜 선수 6명이 훈련을 하다 SUV 차량에 들이받쳤습니다. 차량이 뒤에서 주행하던 선수 2명을 세게 들이받았고 6명의 선수 모두 다쳤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그냥 밀어버리래요. 그냥 밀고 가더래요. 그 사람 안 죽었냐 했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사고로 35살 선수 A씨가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는데 하반신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수치에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도로 훈련에 나선 선수를 보호하는 차량마저도 없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단 측은 도로 훈련이 개인의 자율적인 훈련인 만큼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입장. 이에 대해 선수들은 실내 훈련장이 부족하고 종목 특성상 도로 훈련이 불가피하지만 공단 측이 차량으로 선수를 보호하는 훈련 지도관마저 없애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훈련을 해야 할 만큼 이 상황이 절박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경륜 선수들이 이렇게 공단에 소속된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이게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로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경기에 나서서 받는 수당이라던가 아니면 상금으로 이제 생계를 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벌이가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경기 향상을 위해서 훈련 등이 이제 조금 무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 훈련도 그런 경기 성적을 향상을 위해서 좀 필수적인 도로 훈련을 나섰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 피해는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6명 선수 모두 다 다치긴 했는데 특히나 네. 뉴스에도 나왔듯이 한 선수의 조금 부상 정도가 지금 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한 선수의 경우는 하반신이 조금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여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거와 다르게 경륜 같은 경우는 시속 한 60에서 70km 정도까지 네. 가거든요.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차만큼 속도가 나는데 이게 뭐 안전벨트라던가 특별한 이렇게 안전 장비가 없이 그대로 차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은 그 정도의 강도가 가해진다고 하니까요. 무척 큰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도 굉장히 몇 달씩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하물며 얘기한 것처럼 60, 70km를 시속 달리다가 예.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네.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 감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도로를 다닐 때는 분명히 이제 보호 훈련 지도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해당 차량 한 대가 붙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수들을 조금 보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게 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제 도로를 유턴을 할 때 해당 이제 그 훈련 지도관이 이제 먼저 유턴을 해가지고 차를 막고 있었었는데 그 뒤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그
때 이제 훈련 지도관 두 명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공단 측에서는 이게 도로 주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외 훈련에 대해서는 선수의 자율로 맡겨두면서 오히려 이 훈련 지도관을 없애버린 상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없었던 상태에서 선수들은 이 도로 훈련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에서 이제 훈련 지도관이 차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를 해주면은 뒤에 가는 경륜 선수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아, 그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말 훈련을 한다는 거는 정말 목숨 건 훈련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경륜 선수들은 원래 어디서 훈련을 좀 했었습니까? 네, 뭐 원칙적으로는 경륜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경륜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이 경륜장에 설치된 그 트랙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경기장 자체가 전국에 세 곳밖에 없습니다. 아. 뭐 경기 광명, 부산, 창원뿐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장과 거리가 먼 선수들의 경우는 이제 경륜장에 가기 시간적인 것도 제약이 있을 테고요. 뭐 그다음에 또 공간적으로도 거기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약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이 도로 일반 도로 훈련이 선수들 경기 향상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도로 훈련이 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도로 훈련을 예. 이게 뭐 선수들 자율로 맡겨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죠. 경륜 선수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목소리를 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안전한 이 환경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네. 예, 보도에서처럼 일반 도로에서 훈련을 하다 사고 난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사망 사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다친 것들은 그보다도 더 수없이 많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훈련 지도관들을 조금 더 늘려달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 즉 이제 경기 수당으로밖에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에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최저한의 이런 생계비를 보장해 달라 그런 것들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뭐 어떻게 대책을 쓸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모든 책임들을 선수들에게 떠넘긴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아무쪼록 선수들의 쾌유를 빌고 사고 후속 처리가 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솔가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경륜이라는 것 자체가요, 국가가 공인한 좀 합법적인 도박 스포츠 게임입니다. 네. 그렇지만 선수들의 안전까지 도박처럼 위험하게 내몰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안전까지 도박으로 내몰리면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늦은 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단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던 시민들은 이제 잠옷바람에 거리로 대피했는데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짙은 연기로 주차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아파트와 연결된 현관은 그을음과 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출장 세차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건데 세차 직원이 중상을 입고 인근 차량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집안으로 유입된 연기를 마신 주민 14명도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대와 소방관 380여 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 뒤에도 지하에 연기와 분진이 가득 차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화재 여파로 아파트의 단수까지 빚어져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CCTV를 확보한 뒤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한 원인과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네, 출장 세차 차량에서 화재가 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예.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장 세차 차량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죠. 여기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장비가 실려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재 추정 중인 게 이제 그 세차 차량에 있는 그 스팀 세차 장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좀 자세한 것들을 지금 밝히기 위해 해당 차량 자체가 국과수로 옮겨져서 감식을 하고 있는데 뭐 폭발 원인 자체는 뭐 차에도 있을 수도 있고 장비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이 스팀 세차 장비에 있는 어떤 장비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팀 세차 장비에 예. 어쨌든 뭐 스팀이라는 자체가 폭발성을 예. 합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파트촌도 흔히 볼 수 있고 예. 지하에서 세차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불법은 아니죠? 네, 현재까지는 이게 뭐 법으로 마땅히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불법도 아닌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에서 이제 그 스팀 세차를 하면서 뭐 떨어지는 물이라던가 아니면 옆차에다가 무언가가 이제 묻는다던가 이런 네. 것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 어찌됐든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뭐 규제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피해 상황이 차량 한 대에서 비롯했다기보다 정말 굉장히 커요. 예. 뭐 대응 2단계까지 발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네. 그 소방 대응 2단계가 인근에 있는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하는 굉장히 큰 이제 화재 규모일 때 발령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차 50대 그다음에 인력 한 400여 명 가까이가 이제 이 아파트에 모였었었는데 이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안에서 갇혀 있고 그다음에 불길 진화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입조차 어둡고 연기가 많아서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되게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가 요새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따라가지고 연기가 아파트 라인까지 올라가서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뭐 연기 흡입을 하기도 하는 등 무척 위험한 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전도 같이 발생했을 예. 거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예. 화재 대응을 했다 할 생각이 드는데 피해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정이 화재가 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해당 차량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던 많은 차량들도 같이 녹거나 불에 탔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아파트 시설에 대한 어떤 피해들도 있고 또 연기가 위로 따라 올라가면서 그을음 피해 같은 것도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아파트도 단수도 발생했었었고요. 이제 당시 이제 현장에 소방관과 함께 그 발화 지점을 찾으러 갔었던 한 주민에 따르면은 뭐 인근 일대가 막 다 녹아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니까 피해 정도가 워낙 지금 큰 상태라 아직 규모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그을음 같은 경우에는 예. 심지어 뭐 옷 세탁비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예. 있을 정도로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면은 출장 세차 특히 스팀 세차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경찰에서 뭐 확정적으로 이게 스팀 세차 장비에서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 장비 같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테고요. 특히나 이번 같이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가 컸고 또 이제 워낙 그 더 위험할 수 있었던 환경에 노출된 게 이번에 처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관련 법규 같은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저 출장 세차 중에서 뭐 이게 뭐 물로 이렇게 씻고 하는 그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스팀을 이용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여행길이 막혀 있지만 이 뉴스보다 맛집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보석 같은 여행지가 너무 많다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네, 오늘은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충남 당진 솔매성지로 떠나봅니다. 아, 소나무가 우거진 솔매성지. 네. 참 아름다운 곳인데. 자, 오늘 여행도 기대가 큰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캐리커처는 어떤 분인가요? 참 귀엽죠? 네. 네, 저분이 이제 그 한국 천주교 네. 최초의 사제인 그 김대건 신부입니다. 아, 김대건 신부. 예, 예. 네. 김대건 신부는 지금부터 딱 그 200년 전에 1821년 그때 충남 당진 네. 솔매성지에서 태어났어요. 아, 솔매성지가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네요. 그렇죠. 네. 아.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고요. 그리고 그 서품을 받은 이후에 이듬해 그러니까 1846년도 네. 26살 나이에 순교를 하셨죠. 아, 그
연도를 다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 신부의 네. 이제 증조부, 네. 그리고 또 외조부, 네. 또 아버님, 뭐 할아버지 전부 다 그 천주교 신앙을 목숨으로 지켜온 순교자의 집안이기도 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손례 성지는 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의 어떤 산, 역사, 아주 그런 장소가 된 거죠. 한국 최초의 이제 신부님이시니까. 네, 천주교 역사의 네. 이제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천주교의 못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방금 전 사진은 이제 솔메성지는 생가에서 지금 그 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 사진 2014년도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예. 그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진에서는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교황이 참석하셨는데 처음에 딱 당진에 도착하자마자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방문하셔서 꽃도 바치고 네. 그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또 성수도 뿌리시고 이렇게 하셨죠. 네. 네.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바닥에 이제 입을 맞추시는 그렇죠. 교황께서 저 사진은 이제 1984년도 사진인데요. 아, 네. 그 역대 교황 가운데 최초로 요한 바울 2세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네. 이제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해서 온 건데 그때 이제 그 요한 바울 2세께서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서 네. 땅에 예. 입을 맞추고 순교자의 땅이다. 아, 순교자의 땅이다. 네네. 그래서 입을 맞추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한국 그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네. 성장한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주 감동이 깊었죠. 네. 네. 교황께서 이렇게 땅에 직접 입을 맞출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순교의 역사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 이제 지금 나오는 사진이 바로 여의도에서 열렸던 당시에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해서 네. 103분의 순교자를 성인으로 네. 선포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그 당시에 좀 특이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면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행사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예. 그리고 그 거군요. 이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그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 김포공항에 당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영접을 나갑니다. 아. 그리고 다음 날 또 청와대를 초청을 해요. 네. 아주 극빈하게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정권이 그렇죠. 그 교황을 활용해서 뭐 정권을 홍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교황께서는 그 다음 날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의 아픈 상처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했죠. 당시 정부에서 아무리 뭐 그걸 이용하려고 해도 네. 교황께서는 바로 일정을 그랬습니다. 그 우리 저기 가난하고 네. 소외받은 네. 억압받은 위로하고 격려했죠. 예. 지금 보이는 사진은 김대건 신부의 초상 같은데 예, 초상화죠. 그렇죠? 좀 아까 네. 사진보다 조금 약간 좀 근엄하게 나왔죠. 네. 네. 김대건 신부는 올해 또 이제 유네스코 세계 그 기념인물로 또 선정이 됐어요. 아, 네. 예, 그 김대건 신부의 평화에 또 박해 정신 그다음에 빈곤 퇴치 운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6월 초에는 또 이제 기쁜 소식이 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이죠. 천주교 대전 교구 네. 유흥식 주교님께서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흥식 그렇죠. 대주교 저분이 프란치스코 네. 교황을 한국에 초청한다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인데 저분이 교황청 성직자성 네. 거기에 장관으로 좀 임명이 됐어요. 그렇죠. 저희도 뉴스에 이제 내보냈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이 예. 그 교황청에서 차관보 이상으로 임명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이 사제가 네. 교황청에 이런 고위직에 올라간 건 처음인 거죠? 네, 처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분이 예.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기자 생활하면서 만나뵀는데 네. 정말 보면 볼수록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아. 그분 말씀이 이제 피부에 네. 탁탁 와닿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은 바로 좀 이따 네.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솔메성지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는데요. 네. 그곳에서 로마로 이제 지금 떠나셨거든요. 지금 떠나셨죠. 예, 떠나시기 예. 전에 그 장관 감사 미사를 이제 올린 곳인데 아. 바로 그것도 당진 솔메성지입니다. 솔메성지에서 마지막 감사 미사를 드리고 네. 이제 바티칸으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 솔매성지에는 그 얼마 전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문화공간까지 들어섰는데요. 오늘은 김대건 신부와 천주교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요. 그 당진의 아주 대표 음식 든든한 한 끼도 소개해 드립니다. 성지의 새로운 명소 천주교 복합예술공간의 지붕을 눈여겨보실까요? 사태기에 그 시들은 힘든 과정이 시들은 꽃잎과 그 이후에 그 싱싱한 꽃잎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지친 요중에 이곳에 오시면 항상 매일 11시에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김대건 신부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봅니다. 솔매성지를 뒤로하고 제가 찾아간 곳은 당진의 대표 항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보셨죠? 아,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줄이 막 쫙 서 있고, 아니 세상에 우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건 진짜 제가 전국을 다녀봤죠. 처음 봤거든요. 아마 이 집이 우렁을 테마로 한 식당 중에서는 아마 전국 최고일 것 같아요. 다 나왔습니다. 우렁, 이거 엄청 크네. 네, 우렁이가 제일 좋아요. 우렁 자취가 벌어졌네. 당이 세 가지가 있어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하얀색은 두부가 섞인 쌈장 담백한 맛이에요. 아, 이게? 네, 뒤집으세요. 쌈장. 담백한 맛. 담백한 맛. 네, 요거는 담백한 맛. 이거는 덕장이라서 강된장 맛이에요. 강된장. 왜 덕장이라고 했냐면요. 예. 어머니가 1년에 된장을 두 번 담그셨거든요. 예. 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덕장이라고 뭘로 만들어요? 덕으로. 덕으로. 평소에 말하는 덕장이 아니라 덕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덕장이라고 만들어요. 덕장이 아니라 덕장. 덕장.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우렁이각시. 우렁이각시. 네. 아니 예전에 제가 왔을 때 네. 어머니가 네, 하셨다는데. 맞아요. 엄마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 돌아가셨구나. 네네네. 지금 사장님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따님이세요, 따님? 네, 따님. 아, 그런데 제가 네. 봤을 때 이렇게 우렁이 큰 게 통째로 들어가는 거 못 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공급을 다 해요? 아, 저희는 엄마 때부터 계약 세부를 해요. 아. 이 우렁이를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 다른 사람보다 두 달을 더 키워야 돼요. 네. 그래야 그러면은 이 알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일단은 쌈장부터. 두부하고 된장 섞은 거. 아, 진짜 우렁 진짜 크네. 아, 쫄깃하고 구수하고 일단 냄새가 안 나네. 원래 우렁은 흙냄새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덕으로 담는다는 덕장. 이게 강된장이죠. 강된장인데 요거 한번 먹을게요. 요건 이제 쌈장보다는 색깔이 좀 진하긴 하고 아마 맛도 좀 진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독특한 게 뭔가 있는데. 이게 덕장할 때는 원래 간장을 좀 섞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선육수 같은 거 쓴 것 같은데. 아우, 굉장히 맛이 깊어요. 흥미롭고. 마지막 찜장. 아니에요. 우렁 된장찜 남으시니까 이거 찜장. 이거는 발효가 충분히 되지 않은 청국장이라고 그래요. 청국장과 된장 섞은 거라는데 이것은 냄새가 좀 고약한 냄새 있죠? 청국장이. 아, 맛있죠? 맛있는 냄새. 이거 그건 안 날 것 같아요. 와. 야, 서로 잘났다고. 야, 내가 이제 다 이 집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쌈 재료가 된장의 베이스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맛을 내요. 맛집은 이유가 있지. 흙 냄새가 안 나고 장의 색깔이에요. 이번에는 된장, 닭장, 덕으로 담는다는. 제가 여기 음식을 먹어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가 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지금 계절이야. 8월 달에 논길 가다 보면은 우렁이가 이 논 바닥을 슬슬슬 기어가는 걸 봐. 그럼 막 들어가가지고 딱 닿거든요. 이거 큰 거 이런 걸 잡으면은 대박. 그리고 두세 마리 잡아서 집에다가 이렇게 양동이다 놓고 키웠어요.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달팽이처럼 기어다니는 모습 상당히 귀엽거든요. 애완 뭐야 애완 뭐야 애완고동.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바닥에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해감된 거지. 근데 지금 먹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흙 냄새 한 1도 없어요. 1도. 흙 냄새 1도 없고 된장마다 종류마다 각자 특이한 독특한 아주 구수한 맛이 있다는 거. 아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된장 홀릭하는 바람에 제가 우렁 무침은 안 먹어봤네. 와, 크기도 엄청 크잖아. 맞아. 야, 진짜 외국에 먹는 게 소그렇지 많지만 진짜 밀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우렁. 아, 이건 식초에 대해 넣고 안짠? 식초 시큼? 어우, 맛있네요. 우리 충청도에서 우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었다는 거. 아, 아주머니 그 고깃밥 하나 더. 아, 저기 갖다 놓으 너무 심한가? 아픔과 고난의 성지에서 모든 일을 품어주는 안식처로,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끼가 되어주는
우렁쌈밥까지 어머니의 너름들처럼 포근한 그곳은 당진입니다. 네, 우렁이로 만든 세 가지 맛의 쌈장. 네. 참 궁금한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맛있다. 아. 외국 식당들은 네. 음식값에 설명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저곳에서 된장이 베이스지만 네. 다양한 재료를 섞은 그 맛을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 네. 직접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보십시오. 그 당진 솔매성지에서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탄생일이 네. 정확하게 8월 21일입니다. 네. 그래서 행사는 이제 방송되기 어제,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됐고요. 네. 22일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좀 당초 예정보다는 좀 축소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열리고요.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열리고요. 네. 또 20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김대건 신부 뮤지컬 공연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21일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 이야기 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오늘이 광복절이라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사진인데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초등학교 때 다들 한번 불러보셨죠. 한여름을 장식하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이렇게 그림과 사진 속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바로 산림청에서 주관한 나의 꽃 무궁화를 담다라는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사진 부문 대상작 오 내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꽃잎 사이 흐르는 햇살이 정말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져주는 느낌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무궁화의 모습에 누리꾼들도 미소 만발이네요. 사진 찍으신 분 완전 금손, 정성스러운 손그림도 너무 예뻐요. 무궁화는 옛날부터 백성과 가까운 꽃이었대요. 나라꽃으로 이만큼 어울리는 꽃이 있을까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수상작들은 국립세종수목원에 전시되고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가 수험생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시험 시간 내내 답답하게 가려져 있던 삼면 가림막도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잠깐 이용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누리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맞았겠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걱정 말고 수능까지 달려가 봅시다. 수능은 모두에게 낯설고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너무 걱정 말고 건강하게 좋은 결과 있기를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네요.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 중에 있죠.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휴 폐업을 선택하는 상점이 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오른 최저임금이 부담되면서 관련 종사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중고 매장엔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 직기류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는데요. 마치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누리꾼들도 위로의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단골 치킨집이 문을 닫고 나니 실감이 확 나네요. 우리 다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죠? 거리두기 4단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파이팅!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체감 경기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잡힐 거라던 물가가 정부 예상과는 달리 넉 달 연속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과 석유류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에 맞물려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인건비 상승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업체들은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민부터 기업인까지 모두가 힘든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밭대 경영학과 남충희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변에서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IMF 상황보다 더 힘들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역구 돌아보다 보면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그 자영업 아니시더라도 현장에서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 코로나 싸우고 계시는 보건 인력들도 정말 이제 정말 한계를 넘었다, 너무 지쳤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약이 없는 게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하면 이 위기가 끝날 거다라는 이 예상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희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4차 유행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희망을 키우기가 어려운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기업체 임원도 역임하셨고 경기도 경제부지사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 여기 네. 역임하셔서 경제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와, 그럼 이제 근본적인 것까지 따져라 네.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죠. 근데 우리 뭐 보통 사람은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영업자 대전에 한 15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낭떠러지에 쓴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추락하고 있다까지 표현하는데요. 대전의 그 중대형 상가 일곱 개 중에 한 개가 문 닫았습니다. 둔상가면 더 심해요. 여섯 개 상가 중에서 한 개가 문 닫았어요. 그 은흥정이 등 원도심 그리고 저 장 의원님 그쪽 네 개 중 한 개가 폐업을 했어요. 네. 그 대전의 기업 그 부도율 그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세 번째고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100을 네. 기준으로 또 조금 아 경기 좋아질 거다. 100미만은 그렇죠. 경제 낮아질 네. 것이다. 대전이요? 32.3입니다. 거의 최악이에요. 그 이런 상태가 왜 왔느냐? 코로나 한 번치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근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의 서비스업 비중이 너무 커요. 굉장히. 근데 그 서비스 대개 아시지 않습니까?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음식 이게 되게 또 다 영세해요, 전부. 이게 취약한 그런 구조니까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거죠, 딴 지역보다. 그럼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자녀가 맨날 허약하고 병들고 그러면 당장은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건강 회복시키려면 건강 체질을 만들고 운동시키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대전시가 네. 당장 지원도 좀 해야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 경제적 매주 키워야죠. 산업 육성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은 구조를 만들어야죠. 토론하면서 이제 그렇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그 네, 예. 그럴 때만이 일자리 늘고 소득이 늘어야 자영업자들 장사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이 돼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 교수님 얘기 조금 들어보고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각자 처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규모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업 근무하는 분들은 네. 아주 반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 오래 하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젠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제 지켜야죠, 당연히.
중소 제조업체 일하는 분들, 되게 고령자들이에요. 그분들은 근무에 수당이 줄었다고 불만을 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저녁 있는 삶은 됐는데 저녁 사 먹을 돈은 없는 삶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근로시간 줄였으니까 그럼 네. 더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일하려면은. 근데 경영자들은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데로 가고,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 못 데리고 오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추가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줄이거나 수주하는 거, 그거를 줄이거나 한번 그렇게 되면 경쟁력하고 힘든데 지금 죽을 맛이다. 주 50일 한 근로제 이거를 경영자들은 그래요. 요즘 특수한 이 사항을 고려해서 좀 연기를 하든지 적용을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에요. 네. 원래 이제 그 주 52시간제가 저녁에 있는 삶, 과거 이제 손학규 전 의원이 이제 처음 대선 후보 나오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을 얻은 네.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조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로자들이 아까 남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잔업수당들이 다 사라지면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한 20, 30% 줄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업주 입장에서도 사람을 이제 더 구해야 되는데 또 구하지도 못하고 또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있는데 꼭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이제 정확하게 보면 모든 기업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국회에서도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이제 9% 정도의 기업들이 이 좀 준비가 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이제 기업들 중에 9% 뭐 10% 요 왔다 갔다 조사가 보통 나오던데, 이 기업들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금이 네. 줄어드는 문제가 이제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지원 사업 내용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추가 채용에 대해서 임금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런 임금 보전 관련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좀 해당되는 기업들은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약간 바꾸어 생각하면 네. 저희가 이렇게 일을 오래 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가산수당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아니면 이 상당 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가 연장 근무를 했을 때 가산수당으로 금전보상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가산수당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냥 이제 추가 이 가산수당을 주면서 더 장기간 근로를 시키고, 이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1.5배 이상을 받으니까 이제 이게 좋으니까 이게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히려 초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이게 총량의 그 소득을 본인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 시간당 임금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네. 이게 사실 악순환 되면서 저희가 계속 네. 이 장기 근로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는 깨줘야 되고 그 깨줘야 되는 논의를 사실 그전에 수년간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 대한 문제보다 이걸 어떻게 보완 대책을 잘 만들 거냐를 우리가 계속 이 고민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개발시키는 게 네,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서민들이 좀 체감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작년에는 23위였는데 올해는 3위입니다. 3위. 이 장바구니 물가, 특히 뭐 기름값 뭐 어지러지랄 정도인데요. 어떻습니까, 남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폭염, 그다음에 그 풍수에 또 닭 폐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축수산물이 일시적 작황 때문이죠. 닭도 많이 죽이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경제 전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때문에 그 걱정은 아닌데요. 공급 문제입니다. 두 가지인데 세계 화물을 이제 배로 선박이 나르지 않습니까? 해경을 다. 근데 이 세계 부두마다 노동자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그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 배 짐을 싣고 내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인력 수급이 한 차질, 원자재랑 부품 공급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틀어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접종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 심리 때문에 특히 중국. 네. 중국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 마시기 시작하면 전 세계 포도주 값이 오르거든요. 중국 등 그런 주요 세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 원자재가 사재기 나가고 그래서 더 공급이 문제가 심화됐죠.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 생겼다 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안 오르네. 그러니까 이제 사재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는 큰 걱정. 농수산물은요. 네. 긴급 수입 확대 조치 그런 식으로 이제 밥상 물가는 안정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내년부터 9천 원대로 이 저 최저임금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19 상태에서 이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로 작용할 수 있다. 장인님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으로. 지금 물가 상황 이거 뭐 안 오른 이게 뭐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안 잡을리야 있겠습니까? 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조항 내 존재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을 예. 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달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네. 최근에 좀 있었었는데 그 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데 저도 걱정하는 바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하자면 그 지금 예를 들면 농촌 지역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네. 이 농업이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시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많이 사실 의존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농촌 일자리에 그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걱정할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보다 사실 지금 이 농촌에서 일자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앞으로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가지 좀 장기적인 걱정은 이제 하나는 유가에서도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통화량이 워낙 많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네. 워낙 많이 풀다 보니 이게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물가 변동성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나 등등 이슈 때문에 이게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가가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되는 오히려 점점 더 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같이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어떻게든 빨리 좀 준다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10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래적으로 정부적으로는 88%를 준다고 하는데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100% 좀 조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88%, 그다음에 추석 전에 또 지급하는 부분. 이게 선거를 네. 앞두고서 그렇게 그런 게 네. 나오는 건데 그 행태가 물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네. 이분법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사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그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요. 뭐 저도 보수적 입장이지만은. 보편복지 꼭 나쁘다 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 교육 같은 경우 무상교육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 했다가 이제 중등 고등 네.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대학도 무상교육으로 가겠죠 유럽처럼. 그 세금 낼 그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편복지 선별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서 퍼주기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부는 K 방향이다. 정부는 자랑하지만 그 잘못된 거고
코로나 때문에 제일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료진이에요. 제일 희생한 사람들이,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서 제일 희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럼 자영업자들한테 몰아서 지원해 줘야죠. 지금 죽어가는데 우린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리고 국민 지원금은 이제 뭐 취약계층한테 주는 건 줘야죠, 당연히. 근데 88%는 무슨 논리입니까? 100%는 왜, 지금 우리가 소비 진작할 때입니까? 지금 경제가 흘러오는데 소비 진작하면 물가 더 올라요. 지금 그런, 1년 전이라면 소비 진작해야죠.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인, 경제적인 뭐 논리도 없이 그냥 퍼주겠다는 그런 논리. 난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장현님?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저희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네. 겪었고 거기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핀포인트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진짜 더 어려우신 분들 네. 누구냐면 그 자영업에서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일자리 줄어드는 걸 보면 가장 어려울 때 그 한 40만 개가 일자리가 실제로 월별로 평균으로 보면 줄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졸자 일자리는 사실 별로 안 줄었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주는 게 고졸 미만이랑 고졸 일자리가 10만 개, 30만 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소규모 자영업이나 이런 데서 뭐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소득 분위별로 또 조사를 해봐도 뭐 밑에 이제 하위 20% 네. 정도에서 그러니까 실제 소득 줄어든 것도 훨씬 많고 부채가 는 것도 그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100%, 88%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 80%를 그래서 얘기했었던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20%는 소득이 실제로 안 줄었더라. 그러니까 하위 80%가 소득이 줄고 특히나 이제 밑으로 갈수록 소득이 더 많이 줄었는데 네. 비율로 따지면 근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 하위 80%에 하고 이제 밑에일수록 뭐 기초생활 수급이든 차상위 지원이든 여러 가지 또 지원 대책이 있으니까 이제 80%만 하자가 이제 정부의 논리였고 근데 경기도에서 100% 주면은 다른 충청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위기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결위에서 우리 공총님께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지역이 또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경기도는 GRDP가 안 줄었어요. 서울도 괜찮아요. 대전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3% 줄었거든요. 그 GRDP가. 울산 더 심하고 제주도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편차도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 내에서 이 노동자들끼리도 심하고 이게 다 이제 격차가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자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석 전에 물가를 대응할 수 있는 아니 지금 즉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냥 전체 다 드리고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와 현실적인 선택이 지금 섞여서 80%가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0% 다 하는 건 조금 좀 다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거 네. 그거 이외에 진짜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이외에 두 가지를 더 원해요. 첫째가 뭐냐면 희망 고문 좀 그만해라. 정부는 못 믿겠다. 대통령도 짧고 굵게 끝내겠다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되겠지 해서 자기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가게 냉장고에 뭐 식자재 채우고 그러니까 또 영업 제한 뭐 이러니까 그게 네다섯 번 계속 그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게 이제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그중고 하지 마라 좀 진실되게 믿을 수 있게 백신 확보 못했으면 뭐 못했다고 얘기하고 좀 진실만 얘기해라. 두 번째 요구하는 건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국민들 신속한 백신 맞아서 집단 면역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손님 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좀 정부가 좀 그 무능성 좀 떨쳐야죠. 백신 확보 좀 해라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복절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큐레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